촬영하는 거예요 지금? 네, 눌렀죠. 아, 하고 있어요? 네. 아, sorry. 근데 뭐 먹방이에요 오늘 이거? 찾아보니까 바보님이랑 어울리는 게임 하나 있다. 요거 하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. 내가 하는 게임이요? 바보님이 하시면 좋아하실 만한 게임을 하나 찾아. 진짜 못해요. 근데 아마 이 게임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. 보시면 이번 거예요? 네. 오, 가볍다. 고고. 크레이지 쉐이브? 아, 진짜 딱 별로다. 아우. 시작합시다. 네. 누르면 되죠? 네. 실력 한번 보여주세요. 누를게요. 네. 음악 좋은데요? 이제 시작하면 돼요? 네. 오, 고객님들. 네. 오, 좀비도 있는데? 아니 근데 여기 사모님은 뭐야? 바보샵이잖아 여기. 이분 하면 될 것 같은데? 네. 오호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말씀을 안 하시나요? 수염이랑 머리에 붉은기가 조금 있는 게 네덜란드 분인 것 같기도 하고. 아, 수염 많이 자라셨네. 보통 저렇게 수염 길면 뭐부터 해드려요? 먼저 이제 길이를 잘라드리는데 가위가 있네. 네. 이거 다이소에서 사신 것 같은데? 다이소가 네덜란드에도 있나? 내가 다시 할게. 오케이. 나 이제 알 것 같아. 제가 알아서 잘라드릴게요. 머리는 안 자르시나요? 아, 이거 머리는 안 돼요? 아, 이래서 돈 벌겠니? 오, 가위를 좀 이렇게 포인트 컷으로 자르겠습니다. 이렇게 실제로 이 정도 이렇게 길이가 오시는 분들이 오시죠. 외국 분들이 보통 오시는데 기장을 좀 자르고. 제가 지금 말이 너무 어수선한가요? 나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. 얼굴 좀 작아 보이게 약간 턱에 각이 있으시니까 전체적으로 스퀘어 형태로 잘라드리겠습니다. 서양인 분들이 턱선이 강한 걸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죠. 실제로 길이를 좀 잘랐으면 트리머로 이제 좀 더 세밀하게. 어우 소리 좋네. 충격 방금 했나봐. 어우 갖다 대기만 해도 떨려. 나까지 진동이 느껴지는데? 이 사람 뭐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인상이야. 옆에를 조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아 근데 좀 가이드 긴 거 없나? 너무 이렇게 짧게 잘라주고 싶지 않은데. 오 상처 났어. 아 왼쪽 피부가 연하시네. 오른쪽 상처 안 나는데. 머리랑 좀 연결시켜 드릴게요. 이 수염 있는 분들은 이 남자 구레나루랑 그거랑 연결 잘 시켜 드려야 돼요 항상. 아 이분이 여기가 되게 약해. 왼쪽 피부가 왼쪽만 피나. 내가 못하는 건가? 우리 코 밑에 라인은 살려 드릴까요? 코 밑에 수염이랑 밑에 수염이랑 연결하는 걸 이제 헐리우드 스타일이라고. 헐리우드 사람들이에서 유행했던 동양인들 일본에서 좀 많이 해요. 수염 형태를 이렇게 좀 자르고. 아이고 계속 피나네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이고 발란스로. 아이고 죄송해서 더 못해드릴 것 같은데. 피가 많이 나셨는데 뒤로 일로 이렇게? 응. 아 여기 뭐가 있네. 이건 뭐야? 어 상처가 안 되는데요? 아 이렇게 묻는구나. 여기 핫타올 따로 없나요? 핫타올 없어요. 핫타올 좀 불리고 해야 되는데. 아 이 바우샵 잘못됐네.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좀 깔끔하게 다 자릅시다. 깔끔하게 자르고 제가 코 밑에만 살려드릴게요. 이 수염 다 자릅시다. 엄살은. 어? 고객님한테 직접 보시면 어차피 이분도 말 못하는데. 어 피가 많이 났어. 어 죄송해요. 이거 보니까 쉐이버가 있네. 네. 진짜 전기면도기. 봐봐 싹 깔끔하게. 면도 날로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어. 바보샵이니까 이 클래식 일동알로 싹싹 밀어드릴게요. 아 이거 쉐입. 아 이거 쏘리. 거품을 루돌프 사슴 코는. 이분 진짜 코가 루돌프인데? 날 들어갑니다. 이거 이제 전문가로 싹 클래식하게 밀리는데요? 어, 코 밑에까지 다 해버렸어. 그다음 치료해드릴게요. 죄송합니다 고객님. 오늘 계산 받지 않을게요. 너무 제가 실수를 많이 해서. 근데 상처가 이렇게 많이 나면은 병원을 안내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? 크림도 있네. 아 애프터쉐이브로 소독을 먼저. 아우 따갑겠다. 아우 소리까지. 어 죄송해요. 옆에 고객님. 아우 옆에 고객님들 아우 죄송합니다.
죄송합니다. 아, 이 고객님이 엄살이 심하시네요. 죄송합니다. 진짜 이거 엄청 눈에도 소독 크림 부드럽게 오 상처가 싹 지워져. 아우 애프터쉐이브는 보통 소독하는 역할을 하죠. 그래서 이제 피부를 소독하고 이 크림으로 보습도 주고 이렇게 건조하지 않게 싹 닦고 다 했는데요.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의자에 거품이 묻었네. 아 이거 뭘로 닦아야 되나. 휴지가 있나. 마감할 때 청소해야겠네. 또 있어? 네. 이건 뭐지? 이건 뭐야? 풍선 뭐야? 어휴. 풍선은 뭐야? 이벤트예요? 아 주무시면 깨라고. 보통 면도 받으면 잠드니까. 아 풍선으로 깨우는구나. 어? 먹었어. 아 서비스 쿠키 서비스. 오 어 뭐 피자도 주는데? 아 브로콜리가 있네 바보잡에. 아우 제가 피부 상처를 많이 내드려서 피부에 좋은 브로콜리를 많이 드세요. 고객님 고객님 목 막히실 것 같은데. 오 죄송합니다. 마실 건 없네요. 침 삼키세요. 이건 뭔가요? 와 스프레이 칼라 스프레이.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요즘 칼라 스프레이 있어. 구렛나루만 파랗게 해드릴게요. 구렛나루 끝만 포인트로. 마음에 안 드시나요? 아, 면도를 다 했는데 수염에만 색깔이 이렇게 돼? 맨살에다가 색칠을 하라는 거야? 아이 모르겠네. 이거 외국 문화인 것 같아. 끝. 아 괜찮으시면 제 인스타에 한번 필요한 번만 올리겠습니다. 사진 한번만 부탁드릴게요. 오케이. 정말 재미없었고요. 이 기획을 한 썰 PD님도 되게 일을 되게 쉽게 하는 것 같아서 나 하루 쉬는데 사람 불러놓고 이거 할 거면 그거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? 뭐? 구독 좀 눌러달라고? 아니,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. 아니 근데 나는 이걸 되게 유명하신 분들 보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타이밍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이런 거 나오잖아. 잘하시는데 지금. 아니 내가 이거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. 지금 이렇게. 저희가 구독자를 숨겨뒀잖아요. 어디야? 지금 한 3만 정도 됐나요? 아니 저희는 알잖아요. 3만까지는 아직 안 됐고. 3만은 아직. 그럼 뭐야 한 달에 만 명씩 올라왔다는 거야? 뭐. 아 근데 쉬는 날에도 게임으로 면도할 줄이야. 진짜 별로다. 그러니까 이런 게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. 뭐야 이게. 아 두세 명 같이 대결을 하던가 게임을. 어? 또 뭐 또 어미가 기획해볼게요.